소가 진짜 듬뿍 들어있죠. 꼰대기.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요즘 핫플레이스인 경동시장을 지금 가보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갔을 때 거기 맛집도 진짜 많았고 이렇게 볼거리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고. 여러분, 저 경동시장 도착했습니다.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좀 점심을 먹고 돌아다녀 볼게요. 아, 저는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안동집이라는 곳이고요. 송칼국수랑 비빔밥을 판매하더라고요. 지금 이쪽 옆이 다 식당이에요. 국밥집도 있고 백반집도 있고. 맛있겠다, 저기도. 저 돌솥 비빔밥 하나랑 부추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요 배추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배추가 진짜 맛있어요. 김치. 부추전. 여기 부추가 진짜 듬뿍 들어있죠. 찍어가지고. 김치. 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양다. 부추전이랑 감사합니다. 돌솥 비빔밥. 이거 노른자 탁 터뜨려서.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저는 돌솥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먹다 보면 약간 누룽밥처럼 돼서 긁어먹는 재미도 있고요. 배추에 싸먹으면 맛있어. 비빔밥 위에 전 올려갖고. 5,000원치요? 김치. 뜨거운 거였지? 이게 건강한 야채들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 여기 국수가 유명해서 먹을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만 먹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되게 배고팠었거든요. 허겁지겁 되게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 골목. 와, 마늘 마늘 깐 것도 파시고 안 깐 것도 파시네. 조금 필요하시면 여기 3,000원. 아, 네, 많이 필요하시면 한 그릇 5,000원. 3,000원이에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와, 여기 굴비도 있다. 굴비 엄청 실한데? 여기는 이제 인삼 파는데. 와, 여기 인삼하고 홍삼 파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삼 한 근 주세요. 와, 크다. 시골장, 여기가 야채, 뭐, 두릅, 뭐, 이런 거 다 파네. 두릅도 이렇게 팔고, 번데기. 와, 번데기는. 어? 먹어봐요.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꼰대기. 이 꼰대기가 되게 고단백질이래요. 근데 이건 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대량으로 파는 건 처음 봐. 와, 진짜 볼거리가 많네. 없는 게 없어. 자, 요즘에 여기 엄청 핫하죠. 경동시장 스타벅스. 아, 예쁘다. 서 있어도 걷는 듯한 느낌이지. 빵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우리 사과 파이. 아, 이거 맛있겠다. 바스크 치즈케이크.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랑 우리 거 나왔다. 인증샷. 선물 받았던 거라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여러분 제주 말차 프라푸치노예요. 아우, 케이크 맛있겠다. 오, 꾸덕꾸덕해 진짜. 여러분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서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시간 잘 맞춰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먹방 영상에서 이렇게 카페에 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종종 찍어볼게요. 아우, 머리야. 케이크 맛있다.
천천히 마시고 저는 다음 음식도 먹으러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차도 한잔 하고 좀 시장은 구경하다가 여기 막국수 맛집이 있어서 와봤거든요. 저쪽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 춘천 막국수인데 통메밀을 직접 갈아서 면을 만드신대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빔하고 물 하나 주세요. 면수요? 면수. 오, 되게 고소하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여기는 맛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니래요. 이거는 물 막국수. 약간 평양냉면 같다고 하시더라고. 비빔이니까 조금만. 이 정도. 너무 맛있겠다. 면이 진짜 맛있네. 되게 고소하고. 그리고 비빔도 좀 심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 너무 좋은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맛. 면이 진짜 맛있어. 육수 중. 아, 진짜 그 평양냉면 처음 먹어봤을 때 그런 맛이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여러분, 이게 메밀소바예요. 와, 면이 보시면 이게 약간 일반 메밀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무, 와사비 좀 이렇게 해서. 면 자체가 맛있으니까 와, 소바 진짜 맛있다. 이제 날이 좀 더워지잖아요. 여기 국수 생각날 때 이렇게 한 그릇씩 드시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이 면 사가고 싶어. 남편이 이 면 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먹었어요. 진짜 빨리 많이 먹는다, 오빠는. 배부른데 맛있어. 소화 잘 되겠다. 여기에 야끼만두 되게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그거 좀 포장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짱근의 야끼만두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저 여섯 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포장해 주세요. 아, 정말요? 하나만. 하나 먹을 수 있다 해서. 2,000원 하셨어? 네. 엄청 맛있다. 안에 이게 당면밖에 없는데도 이게 약간 뭐라 말해야 되지? 약간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는데? 네? 그거요? 그거는 20개. 10개 사시려면요. 네. 4,000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야끼만두 무침에 한번 먹으려고요.